여기 물에도 하나? 사실 강릉 가면 또 물인데 그죠 여러분들? 매운탕. 추워? 아니요. 콧물이 나왔어? 여기 술은 안 파네. 딴데 시켜야겠다. 오케이. 진로 이즈 백. 3병. 테라 1병. 그럼 꿀주 완성. 꿀주 알아? 아, 꿀주? 꿀주 존나 맛있더라. 오빠 할줄 알아요? 응, 할줄 알아. 컵이랑 다 있으니까 꿀주 먹으면 될 듯? 그리고 우럭 숭어. 오, 도미, 우럭, 밀치? 와, 이런 것도 나와? 오, 좋아, 좋아. 제철 화로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도미, 우럭, 광어, 밀치, 상추, 고추, 마늘, 간장, 초장, 쌈장, 간장, 낙엽, 묵은지, 번데기, 옥수수 콘, 야채, 샐러드 등등. 정말 야무지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시켜드릴게요. 밀치는 나 진짜 처음 듣는데 개맛있을 듯? 그리고 콜라랑 사이다도 시켜야겠다.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오케이. 이 정도면 될 듯? 금방 시킬게요, 여러분들. 예. 밀치가 좋은 거예요? 밀치 에바야? 맛있는 거 아니야? 족 같은 거야? 알려준다고? 밀치가 술이라고? 사랑의 게이가 배터이님이 별우선 10개를 알려준다고? 선물했습니다. 맛있는데 알려준대 사랑인 게이가. 아, 맛있는데 알려준다고? 사랑해가? 밀치는 참숭어야. 사랑해가, 내가 너 저기 매니저 좀 줄게, 잠깐. 여기서 못 주는구나. 그냥 얘기해. 보리숭어가 밀치야. 근데 여러분들, 아무거나 먹자. 그냥 뭐 저기, 그걸로 시킬게. 그냥 모듬으로다가. 부족하면 또뭐 시키고. 이거저거 다 나온대, 그냥. 가숭어라고. 그래? 진짜요? 그럼 존나 맛없는 거겠네. 오히려 좋아. 바로 시켜줄게. 오케이. 요거 시킬게요. 일단 뭐 이거저거 많이 나와. 내가 먹어보고 나서 몇번 내가 판단할게. 오케이. 갑시다. 금방 시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시키고, 뭐 부족하면은 또 시키고 하면 돼. 예. 소미 전화 왔어. 뒤로 넘어서 가야 돼. 얘는 진짜 폰을 안 본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이제 보면 안 돼. 그래도 모니터링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맞죠? 먹어보자, 짜 코트포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친 기급. 형 형제 수산해서 시킨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는데
싱싱수산에서 시켜서 싱싱수산. 싱싱수산. 싱싱수산에 시켰어. 여기 괜찮니? 아, 맛집이야? 오케이. 맛집이래. 나이다. 오케이, 확인. 확인. 야무지게 시켰고요. 누구 좋고요. 너가 보니까 여기가 더 잘 나와, 너 얼굴이. 그치? 여기 너무 빛받아가지고 좀 약간 좀. 그치? 그치? 초췌해 보여. 자리를. 그렇게 합시다. 커피를 좀 껴야겠다. 난 그런 너를 죽어도. 코트코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자분 왜 싫어하는 거 아님? 근데 물어보고 시키는 거지? 키읔 키읔. 배터리가 하나. 아까 갖고 왔던 거 어디 놨어? 아까 너 그 똘똘 말아서 갖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똘똘 말아서 내가 놔뒀던 거. 너한테 맡겼던 거.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피부나 화면 좀만 올려줘. 너 허리 피면 머리 잘려줘. 넌 그거 이 정도면 넌 뒤졌어. 거기다 넣은 거 맞아? 아, 다행이다. 오케이, 그거 끼면 돼. 옆에다 넣고. 아, 줘. 네, 들어갈게요. 됐어. 자. 이따 노래방 가냐 그러는데 안 갈래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요. 저희 더 이상 여기서 안 움직이고 싶어요. 맞지? 저희 좀 바이크 타고 와갖고 존나게 피곤하네요. 내일 들어가는 길에 이제 뭐 저기 가든지 할게요. 예. 강릉 준코 별로라고? 노래 부르는 줄 알았네. 후. 내 노래가 그렇게 듣기 싫어 여러분들? 괜히 잘하는 거죠. 너 내 노래 못 들어봤잖아. 왜요? 들어봤죠. 맞아? 네. 호선이 10년 차이. 솜이 뭐 듣고 싶어, 노래? 뭐 좋아해? 가수나. 팝송? 아니. 팝송? 너가 팝송을 알아? 팝송 잘 부르지 않아요? 어, 팝송 잘하지. 에릭 베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지. 잘하시던데. 근데 나 발 닦았는데 왜 이렇게 모래가 존나 나오냐, 내 발에서? 나만 이래? 너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 나오던데. 아, 그래? 네. 난 발 닦았는데 왜 이렇게 모래가 계속 나와? 좋댔다 이제. 그래요? 소미야. 네? 소미도 이빨을 좀 바꿔와. 아, 저 피곤하면 또. 변명하지 말고.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해줄게 내가.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이건 내가 뽕 끓여줄게. 소미도 피곤, 많이 피곤했나 보다. 담배 안 피잖아.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이런. 야, 손님도 참, 어? 대단해. 어? 그리고 야무지게 하고 올게요. 예예예. 예. 백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썩은 것 같아요. 갔다 오세요. 아, 갔다. 아니, 왜냐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 뭐. 여자라고 하는 거잖아.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태훈이시다시.
준코 갈 거면은 강릉에 그루브를 가셈. 거기가 좋음. 알겠습니다, 형님들. 이따가 아까 우리가 술 먹방 하다가 존나 텐션 오르고 존나 재밌다 그러면은 진짜 택시 잡고 준코로 2차 갈게. 근데 뭔가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는 거고. 내일 가도 돼. 근데 솔직히 이지랄 좋다. 60분 내로 도착한대. 60분 내로. 아니 근데 여러분 강릉이 이 정도일 줄 몰랐지 다들. 아까 그 오션뷰 봤잖아. 내가 그래서 강릉강릉 했던 거야. 바이크 타고 예전에 왔었는데 나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나더라고. 진짜 강릉 꼭 와 여러분들. 제주도랑 삐까치는 곳이 진짜 유일하게 강릉이야. 너무 이뻐. 이쁘긴 해.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지 여러분들은. 나는 방송 때문에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같이 와갖고 여기서 놀고 그래. 넌 못 오겠네. 그러니까 씨발 새끼야, 내일서 얘기했잖아. 말 좋게 얘기하면 너도 말 좋게 얘기하면 안 되니?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도 좋은 거 아니니? 싸가지 없는 새끼. 네. 아유, 이빨 좀 야무지게 닦고 있었네. 오래 걸렸죠? 소미야 너무 피곤하면 위에 잠깐 쉬어도 돼. 침대에서. 너무 어텐이에요? 아니야, 어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좀 갑자기 이제 얼굴에 딱 피곤함이 확 보여. 잠깐 쉬고 와도 괜찮아. 너가 열심히 진짜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아니, 아니. 진짜 괜찮아? 잠깐. 잠깐? 네. 그래 잠깐만 좀 누워있다가 와 그럼. 네. 5분? 아니 5분 아니라 음식 오면 그때 내려와. 그래도 돼. 잠깐 쉬어. 잠깐 쉬어도 돼 진짜로. 그리고 의상을 그냥 위에서 입고 와버려. 그냥 술먹방 하기 전에. 알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얘가 나는 딱 이제 사람 표정만 봐도 딱 보여. 얘가 피곤해하고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야. 상당히 피곤한 상태야. 일로 와봐. 그리고 앉아봐. 저 소독약 갖고 일로 와. 빨갛냐? 근데 존나 액션 컸는데 그렇게 크게 안 다쳤네. 브로콜이랑 이 달콤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못 찍었어. 하지만 제발 하지 말아줘. 자빠져 이러고 있는 모습만 찍었어. 자빠진 모습 나밖에 못 봤어. 공통점이 돌아온. 공중제비 들었어?
한도가 딱 이 정도. 싸. 싸. 됐어. 피부도 좋은데 썩나면 안 되잖아. 그지? 네. 빨리 올라가. 빨리 꺼져 이제. 빨리 올라가. 올라가 버려 빨리. 포트코니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상 스윗하뇨. 저 원래 스윗했어요 여러분들. 네. 왜 성질이 나지? 왜요? 왜 성질이 나요,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나 좀 살 좀 빠진 것 같아. 몸무게 오늘 아침에 재고 왔어야 되는데 살 좀 빠진 것 같아, 진짜 확실히. 진짜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100,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114 정도 되지 않을까? 원래 112였는데. 내가 최대 몸무게 지금 117kg 찍었다가 최근에 너무 살쪘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지금 좀 빼고 있거든요. 내가 110까지 찍는 게 목표야. 원래 복귀했던 날이 113kg. 그 다다음 날 112kg. 팀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마 전에 117kg 찍었어. 씨발, 5kg 쪘어.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방구가 좀 건조하네. 물기가 오버. 똥 다 쌌어. 아까 양만장에 똥 존나 쌌어. 아, 그래도 휴방날에 이렇게 놀러와가지고 바이크 타고 여기 강릉까지 기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낸다거나 또 방송 치고 참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불악 방국비는 이유가 한자 부자금 때문입니다. 5월달에 내가 휴방 많았다 그러니까 또 뭐 풀영상이 자꾸 뭐 재미가 없다고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더라고. 근데 방송을 양으로 채워서는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재미는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방송이 제일 재밌어. 나 혼자 하는 방송이 약발방이니 뭐니 이런 게 제일 재밌고 오늘의 이슈 이런 게 제일 재밌고 사실 뭐 게스트 이제 그 이런 방송 여행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내 이미지에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야방도 나가고 내가 야외 요즘 자주 활동을 하니까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시발 어차피 금요일 날 쉬실 거잖아요. 너 시발 어차피 금요일 날 쉬실 거잖아요 얘기하는데 정확하네 멘토리가. 나 금요일 날 쉴 거야. 괜찮아요? 네. 아이고 피곤해 피곤할 텐데 참 네가 집에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있구나. 평소에 체력 좀 기르세요. 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았어. 아 그래요? 지금 약간 저희 좀비가 지르고 있어. 올라가서 좀 누워서 쉬세요. 네. 자고 있으면 내가 깨워다 드릴 테니까 푹 자요. 네? 네. 방송하실 때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좀 쉬어요. 네. 금방 올게요. 응? 금방 올게요. 아 오지 마. 음식 오면 와. 그러니까 좀 진짜 오래 쉬어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전마 그래도 착하네. 애가 계속 방송 신경 쓰려고 막 이렇게 내 눈치 보네. 머리 존나 만지면 짜증나지. 나도 그냥 머리 저 스프레이로 한번 더 조져야겠다. 아 머리 관리하는 거 존나 짜증나네.
됐지 이제. 표훈님이 별풍선 천사계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표훈씨 오늘도 여행 방송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또 코훈형님께서 천사계를.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훈형님. 아이다 아이다 정말 고맙고 뽀또 너무 고맙고. 네. I want you back.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금을 이제 가지고 앞으로 들고 다닐게. 어. 아 근데 나도 사실은 진짜 쉴 때 할 게 없잖아. 내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맨날 바이크만 이렇게 쳐 타고 다니는데 항상 바이크 타고 나 혼자 여행 방송 아 여행 다니면은 느끼는 점이 아 씨발 이걸 너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항상 아쉬운데 막상 방송 켜고 오면은 그냥 지쳐.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오늘 올 때 사실은 그냥 좀 운전하는 거를 그냥 안 보여주고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방송 켜야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킨 거야. 이게 나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차 타고 다닐게요. 예, 바이크는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아까 그 콧박이 차를 타보니까 느낀 점이 방송할 때 멘트도 잘 나오고 이 세나 때문에 뭐 말하고 뒤 앞뒤로 이렇게 헬멧 쓰고 말하고 못하겠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차라리 여자친구랑이나 바이크나 타고 다니고 여캠이랑 방송하는 거는 차 타고 다닐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피로감이 D죠. 나 운전하지. 나 운전 잘하지. 내가 아까 원래 무면허를 그 산타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이래. 그때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한 거고, 이제 그 폭로 이후에 이제 바로 땄죠. 예, 네, 운전면허를. 바이크도 사실 이제 무면허로 이제, 바이크랑 차를 무면허로 애초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뭐 둘 다 땄으니까 운전하는 건 전혀, 예, 문제 없습니다. 면허 없이 왜 차를 몰 생각을 했냐고. 오늘 뭐 약간 청문회야? 그러니까 나는 사회성이 떨어졌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 솔직히 술 안 먹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랄프가 운전면허 따고 내 옆에서 이제 운전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나오라 그러는데 아 형님 안 됩니다 했는데 그냥 앉아보고 딱 운전해보니까 시동 걸고 그냥 엑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또 쓰고 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무면허로 이제 시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걸 꽤나 오래 했다는 게 이제 내 아주 큰 불찰이었지. 그랬어요. 술은 지금 저 진로이즈백 3병이랑 그 테라 한 병 딱 이렇게 시켰어요. 이따가 여기다 물 야무지게 받아놓고 소미 한번 입수 한번 시켜야겠다. 소미가 가져온 의상이 내가 봤을 때 물에 들어가도 되는 의상일 수도 있어. 몰라 나름대로 뭐 방송 신경 쓴다고 좀 야무진 의상 갖고 왔나 봐. 밖에서는 못 입는 의상이래. 직관을 아예 직관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저도 여자들 뭐 비키니 입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카페만 봐도 야한 거 천지잖아. 미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원래 깔짝깔짝 몰래 할 때가 제일 재밌다. 막상 제대로 하면 유잼돼. 안 입을게요. 입지 마 그러면. 안 입어도 돼.
무슨 의사? 아, 근데 소미 안 자니? 잠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좀 약간 좀 편하지? 살 것 같아. 그래. 너가 오늘 평소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움직였어. 어, 그게 보이더라. 그래도 힘든 내색 안 해서 참 보기 좋아. 넌 참 애가 성격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될 거야, 선민은. 뒤에 폭죽 터, 오, 폭죽 터지네? 진짜? 어. 어. 내가 보면 또 안 터져. 씨발. 어? 내가 못 본 거였네? 아, 저기네. 저기 저 폭죽 하네. 어. 야. 좋다. 저 바닷가에서 저 연인들이 폭죽 터뜨리고 말이야. 아까 주지구름이 현우씨였다고? 주지구름이 뭐야 여러분들? 나 못 봤어. 주지 모양의 구름이 있었어? 아 진짜? 좆대네. 그런 구름 있으면 나도 좀 보여주지. 어. 내가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러죠, 여러분들? 사실 몸무게는 그리 많이 안 나가요. 팔이랑 다리가 얇아서 그러죠. 네. 115kg 정도 나갈 거야, 아마 지금. 115kg. 그리고 실제로 보면, 소미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나의 풀사이즈를 보면, 어? 그렇게 안 뚱뚱해 보이네? 이게 딱 이 말이 나와. 근데 배가 좀 많이 나온 건 있지. 네. 그치, 배만 나온 게 더 위험하긴 하지. 근데 그 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예? 살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야? 여러분들 적응할 때가 됐는데. 근데 사실 나도 내 몸에 적응 안 돼. 씨발 벗고 있는 모습 나도 보면 갑자기 와 씨발 죽대. 저주 받았나? 그런 생각이 족같긴 해. 조명을 여기 좀 너무 밝은 걸 꺼볼게. 어휴. 요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병신이. 어? 괜찮. 너 왜, 너 왜 왔어? 어? 입은 거야, 지금? 어, 진짜? 오. 야, 너 왜 이렇게 이쁜 옷을 입었네.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 서 있어, 포즈 잡고 있어. 아, 잠시. 내가 아, 찍어줄게. 아. 어, 옷 매무새 정리하고. 네. 내가 딱 이쁘게 찍어줄게. 있어. 와. 아, 일마 야무지게 입었네. 한시 갔다. 속바지 입었지? 어. 저걸 왜 밖에서 못 입냐고? 그러게. 아 근데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어? 대단한 의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도. 어? 아 듣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소미 씨 좀 이렇게 아래서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팔 길어 보이.
다리 길어 보이게 찍어. 차라리 올라가시는 거 어때요? 어차피 속바지 입으셨죠? 네. 네. 속바지 맞죠? 네. 네. 올라가서 딱 내려와 주세요. 네. 혹시 부금 같은 거 본인이 준비해 주시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예. 네. 나 카메라 감독이야, 여러분들. 오, holy shit. 아, 귀신, 귀신이세요? 주원이세요? 어. 이렇게 찍어야 좀 저기 하게 좀 길게 나온다. 오, 홀리 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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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야. 아, 진짜, 진짜 이뻐, 이쁘긴 이쁘다. 아, 어, 자리 잘했어. 아,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 예. 죄송한데 족 같은 부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 근데 좋았어, 좋았어, 진짜. 아, 소미 또 이런 매력이 있구만. 야무지구만. 아이고, 응? 준비를 했죠. 잘했어요. 응. 자, 다시 우린 자리로 갈게요. 네.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완전 공진제끼네 저거 200원요? 아, 그냥 귀엽고 좋았어. 섹시해요, 섹시. 귀엽기만. 아니, 섹시해, 진짜 솔직히. 섹시했어, 많이 섹시했어. 너무 섹시했어. 너무 억지로 말하는데. 아니야. 아, 이거 좀 벗어야 돼. 응. 벗지 말까? 응? 그거? 뭐, 내가 화면으로 볼게. 직접 쳐다보는 건 좀 그렇고.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응.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아, 너무 답답해. 이거 내가 할게. 돌솥 비빔밥 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초석. 이라샤이 마세. 와, 진짜 방송 천재다. 이게 또 방송 천재야, 이거 했다고? 아, 아니에요? 예. 네. 좋네. 잘 어울리네. 맞나? 네. 원래 오빠 거 같아요. 어? 라이더가 출발했대. 아, 진짜요? 어. 존나 맛있겠네. 아, 근데 좀 쉬라니까는. 근데 또 막상 싫어하면 또 위에서 못 쉬겠지? 방송하고 있는 소리 들리고 하니까 뭔가 좀 아 요즘 왜 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맞지? 방송 켜져 있으면. 네. 근데 내가 너였잖아? 난 쉬었어. 난 진짜 단잠 잤을 거야. 너에게 단잠 잘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단잠 받아 찼다 야. 약간 회사 부장님이 퇴근해도 돼? 맞아. 말하는 느낌. 아 그럼 여기 또 온 게 또 우리 또 유리 여러분들 또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도 야무지게 해야죠. 예. 신영분들 즐겁게 해드려야지. 너가 나중에 진짜 아, 일단 우리 술 먹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술을 우리가 먹고 좀 괜찮으면 분위기도 계속 괜찮고 그러면은 저기 나가가지고 뭐 노래방 가고 거기 또 술 나오는데 그 2차로 한번 또 가자고 얘기했는데 말만 그래도 일단 던져놨어. 네.
네, 소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봤대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보고 자라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BJ가 됐대요. 네,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너는 진짜 좋은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네가 20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진짜 아싸리. 사실은 내가 뭐 비하하는 의도는 없어. 아프리카에 참 여러 직종에 다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넘어와가지고 BJ로 데뷔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트위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은 아싸리 안 될 거면 아싸리 내가 애매하다 그 분야에서 그러면은 BJ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다가 꼬꾸라져갖고 아이씨 빨리 방송해야겠다. 그리고 방송했는데 잘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원래 가수 하려고 막 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기약이 없는 그런 곳을 향해 막 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방송이나 한번 슬쩍 해볼까 했는데 지금 딱 눈 딱 감아다 빡딱 뜨니까 12년 지나버렸어. 아 진짜로. 난 한 일을 12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방송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거 같아. 맞아 시간 네. 녹아. 나도 매일같이 느껴. 방송하면서 씨발 시간 녹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그치 나도 나이 존나 처먹었죠. 저도 이제 멘토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지 알았어. 저 꼰대의 소리 안 할게. 근데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저기 인연이야. 왜냐면은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얘가 계속 강만 그 양만장에서 계속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하니? 아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만 보던 이 코토 오빠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난 그때 좀 느끼지. 방송을 잘했다 이런 걸 많이 느끼지. 나이 차이 임마랑 나랑 14살 차이야. 14살이야. 얘는 내 노래 빼고 다 알더라. 뽀또도 알고 뭐 내 방송에 어떤 그런 밈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더라고. 징이 뒤개지에 이런 것도 알고. 일만은 왜 그 된장찌개를 몰라. 그게 존나 특이해. 내 팬들이면 된장찌개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내 노래하는 것보다는 입 털고 그런 걸 좋아하나 봐. 내가 유튜브 많이 봤대.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검거했어. 뭐냐면은 이제 유튜브 최근 기록 보니까 다 나야. 나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위장 코순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아 여기 살 탄 거 봐. 뭐야? 그 소매랑 저기 그 장갑이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다 살 타버렸어. 꼭 땡긴 거 같다 형. 넌 진짜 하얗다 얘가. 넌 문신 있어? 문단피 있어? 문단피? 담배 안 피우고 피어싱 있어? 없어요. 피어싱도 없고 문신? 문신도 없고 문신도 없어? 깨끗해 그냥? 네. 야무지네. 앞으로도 하지 마. 사실 문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좀 있었지. 그렇죠. 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무슨 상처? 약간 이건 뭐야? 이거 뭐 불주사 맞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켈로이드 피부라고. 켈로이드가 뭐야? 그 상처가 나면은 그 자리에 상처가 안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붉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 나도 켈로이드 피부인가 보다. 나도 무릎이랑 종아리랑 지금 뒤지는데 상처. 나도 그건가 봐. 변색돼 나는. 그랬구나. 그래서 그 피부 그걸 가리려고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다른 데 없어 보이는데? 뭐 다리에도 뭐 별로 없고. 그게 끝이네. 이런 데도 있어요. 배? 배에 상처가 왜 있어? 약간 가슴 쪽? 왜? 그냥 상처 나는데. 가슴 상처 날 일이 뭐가 있어? 하다가 일만은 과거가 좀 화려하다. 아니 그 가슴에 상처 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아니. 아니 그렇잖아. 가슴에 상처 날 게 뭐가 있어? 어. 인마 레전드네. 아 진짜? 어. 그래 넘어가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가리려고 이제 그 문신 하려다가 이제 그런 유혹이 있었다. 유혹이 있었다잉? 네. 그래 그래 그래. 넘어가 넘어가. 어. 문신 있는 거가 더 무섭다고. 넘어가 넘어가. 아 아까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긴 해. 다쳤으면은 서러울 뻔했다. 우리는 몸이 제일 중요하다. 어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서러워요. 혼자 산지는 얼마나 됐어? 저 자취한다며? 네 지금 세 달 정도 된다. 세 달? 네. 왜 집에서 나온 거야? 부모님 저... 간섭이 좀 심했니? 네 그런 것. 아 저녁 늦게까지 방송하고 막 시끄러워 막 이러고. 아니 방송을 못했어요. 아 저녁에 늦게 하고 네, 싶어도. 네. 자취하면 좋은 점이 이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 자취하면 안 좋은 점이 또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숨 쉬면 이제 돈이야. 숨을 쉬는 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취를 하는 거야. 네. 어. 숨 쉬면 다 돈이야. 어.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다 돈이야. 예 네, 맞아 맞아.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새벽까지 막 노래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참아. 어어 우리 아버지 새아버지시거든. 네. 나랑 별로 안 친했어. 근데 그때는 방송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새벽에 내가 시끄럽게 하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입을 막는 거지. 어 아이 저놈 새끼 저놈 일 나가야 된다. 엄마가 입빵 막고 하지마 내 아들이야 그랬었어. 어. 엄마한테 잘해드려. 진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어 내 아들이 그래서 6천만 원 빌려가더라고 돈을. 그거 갚는 4년 걸리더라. 근데 엄마한테 뭐 어? 해줬을 때 있잖아. 아닌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웃음 팔고 그치 그치 내 청춘을 바쳐서 20대 네. 절반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는데 뭐라고? 부모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은 어? 대가가 없어야 되는데 넌 그 대가를 지불해? 너 번 돈 있어 엄마 아빠한테 줘? 야 가끔씩 너 왜 울라 그래? 네? 너 왜 눈물 나려 그래? 엄마 아빠 얘기하면 우두근해? 어 예! 어! 왜? 네?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 나. 아 눈물 맞아. 왜?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엄마 생각 많이 나. 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걱정 많이 하잖아. 그치? 아빠도 걱정 많이 하고. 우리 딸 잘 되라. 우리 딸 잘 되라. 맞지? 대답했다. 아, 제가. 어.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왜 이래 또 너 이영자씨 같아. 고맙습니다. 어, 우리 딸이 이렇게. 너 저 화장 가방이나 닫아갖고 어. 저기다 올려놨든가 저기다 올려놨든가 하세요. 네. 여기 위는 이제 좀 우리 먹을 것만. 네. Holy shit. Fucking. 아, 야, 내가 이래야지. 와우. 너 마실 거 많다. 너 아까 뭐 마시고 싶대네.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 사이다. 맞아. 여기 난데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되게 잘 알아. 만남의 게스트 표정 싸대기 마려운 표정. 사이다 하나 맞춘 것 같고 개 지랄 생색 존나 내지. 사실 찍은 건데. 너 사실 목마르면 콜라보단 사이다지. 콜라는 새카맣잖아. 뭔가 목마르면 더 목마를 것 같잖아. 맞지 맞지.
야, 뭐 기가 막히네. 너 초장 찍어 먹니? 네. 아 진짜? 회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를 초장 맛으로 먹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서는 먹고 좀 안 부릴게. 초장에 먹건 쌈장에 먹건 간장에 먹건 니 알아서 드세요. 얘는 난 땀 때렸는데. 아 그만할라 했는데. 아 진짜로. 싸대기 때리는. 어 나 진짜 싸대기 때려서 얘는. 초장에 딱 찍어 먹어서 뭐 하니? 바로 그냥 손등으로 때려버렸어. 인성이. 야 근데 뭐 5만 얼마짜리 인데 좀 그냥 그러네. 뭐 이렇게 크게 뭐 서비스 같은 게 없네. 그래. 그리고 강릉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야지. 네. 강릉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야지. 소주랑 맥주랑 먹을 거고요. 예. 근데 여기 대박인 게 물티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맞지?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휴지도 안 주고. 응. 티슈도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책상에 조치를 취해야겠다. 화장실에 있는 물티슈, 저 휴지를 갖고 오면 좋을 듯? 호텔 페족 딸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멘징해 줄게. 1,000개 우리 페족 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왜요? 제 리액션인데? 아 귀엽다. 참 귀엽다. 참 귀여워. 소미야. 네? 준비됐어? 얼큰하게 취할 준비? 나 준비됐다. 취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나 진짜로. 와 맛있겠다. 자. 아니 근데 사실은 너무 적다 뭔가. 아니 회는 두툼하다. 나쁘지 않은 듯. 넣고 부족한가? 마탕이 아니 괜찮아. 먹다가 또 내가 뭔가 딱 쓱 보고 아 이거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럼 그때 또 시키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 자 그러면은 오프너가 어디 있어? 오프너. 설마 여기 오프너는 야 오 와인잔이네. 소미야 네가 여기 가서 컵만 다 뭐 소주잔이나 이런 거 없구나. 그냥 그걸로 되는 거. 근데 그게 좋아 보기가. 어 그게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음료수잔은 이걸로 쓰자. 아 이거 어차피 그냥 대놓고 마시자 그냥 하나씩. 그리고 뭐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오 칼이 있네. 칼이 있고 근데 오프너가 오 전자레인지도 있네. 오프너 있다. 오 있네? 오 소주잔도 있어. 뭐야 소주잔도 있어. 근데 우리 그냥 저기다 먹자 문제.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네. 이게 오프너야. 이게 왜 오프너인지 모르지. 잠깐만 이거 뽑아야 돼.
충전되고 있고. 아, 됐다. 됐어, 됐어. 자, 아. 자, 꿀팁. 오픈 없을 때 꿀팁. 요걸로. 깔끔하지? 와, 역시. 여기 요거, 요거 오픈으로 쓰는 거야, 원래. 역시 상담자. 어. 뭐야, 그 개 같은 리액션. 어? 아,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1분 상식이 나오던데? 아, 진짜 알았어? 저는 몰랐는데. 아, 진짜? 네. 어, 몰랐대잖아, 여러분들. 아, 야, 너무 좋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빈속이니까. 응. 너무 빈속에 마시면은. 너 술, 뭐, 그, 그게 뭐, 어떻게 돼? 그. 저, 아, 그, 저, 술 버릇. 버릇이요? 응. 버릇. 술 버릇이 뭐야? 솔직하게 말해요.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울어. 울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우는 거구나. 적당히 마셔라. 아, 진짜 싫어하네. 운데. 근데 술 먹고 우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감정을 평소에 쏟아내지 못하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술 먹으면 이제 좀 열리니까. 그래서 술 기운에 우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 그렇게 우는 사람들 보면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어. 구라가 아니라. 아, 왜 처음지? 음신인가? 난 무슨 생각하냐면은 솔직히 술 딱 깨잖아? 깨고 나면은 다시 자기로 돌아가. 그런단 말이야. 어. 나 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들? 맞지? 사이코패스 새끼라고? 고맙습니다. 공맨데. 아, 잘 보여? 채팅? 네. 아, 좋았어. 아, 너무 좋다. 손이랑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은 회 한 개만 좀 먹어볼까? 이게 우럭이고 이게 광어고 이것도 광어. 이게 송어고 이게 밀치인가 그건가 보다. 가송어. 한번 먹어보지. 한번 먹어봐. 어. 이거야. 서걱서걱하네. 맛있는데 여러분들? 먹으면 한데? 어, 존나 맛있다. 좋아. 자, 여러분들 따라놓고 첫 잔만큼은 좀, 예, 우리 소미랑 나랑, 예, 저랑 이렇게 또 왔으니까 첫 잔만큼은. 네. 따라놓고 안 마시면은 식구를 안 걸어도 돼요. 예. 이게 딱 한 잔. 손님 것도. 이게 딱 한 잔. 그리고 꿀죽.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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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것이 바로 꿀죽입니다. 예. 이 새끼 꿀죽 비율 젖같이 한다고? 어떤 부분이? 아, 숙소 잘 잡았다. 그지? 딱딱 좋아. 어, 어디 일식집 온 것 같아요. 자, 어,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 휴방이지만 그래도 우리 솜이랑 이렇게 해서 왔어요. 예, 정말 재밌게 또 술 먹고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어, 첫 잔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5월의 마지막 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강릉이 왔습니다. 정말 발끝하고 이렇게 왔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예. 자, 첫 잔만큼은 예, 좀 우리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을 예 믿고 싶네요. 예. 에드볼룬 좀 에드볼룬도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드리고 정말 좋지만 여러분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여기 남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5분만 예. 버텨보자.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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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자 여러분들 예 그리고 말해봐. 뭐 오빠들 뭐? 오빠들 포트코지님이 별풍선 33개를 잡혔어. 아니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여러분들 나 진짜로 다른 것보다도 이곳에 왔는데 이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봤대요.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봤다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9년 팬인데 여러분들이랑 공감대가 있죠? 근데 이 소녀가 자라서 지금 숙녀가 돼서 역캠이 됐어요. 이 친구랑 같이 강릉에 와가지고 같이 방송할 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기적적인 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정말 한잔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불태우고 싶어요. 예, 그러므로 첫 잔만큼은 좀 우리 여러분들께 예,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아! 이 형의 아이고 쿤 유아라지 형님께서 5,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유아라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쿤팸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최근 잘 지내요? 우라마 잘 지내냐? 아 나 정말 아유 미안하다. 내가 친구가 날아가고 어떻게 좀 너랑 합방하기도 참 내가 좀 그런 위치가 돼버렸네. 그래도 우리 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고. 네 팬이 이렇게 천사개나 싸줬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뭐 사실 여기서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 예 아니 미인이시네요. 우리 팬들은 근데 이제 콧박이들도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콧박이들도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 이 순간이 가장 민망해요. 사실은 예 가장 민망하고 그렇지만 우리 콧박이들 예 이렇게 좀 씻고 걸고 딱 바로 마실 거예요. 딱 터졌을 때 예 와 솔라인데 취소는 이렇게 아니 무슨 소리야 사이 사나 사이야 자산 73,000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미야 그럼 너도 딱 말해봐 오늘 불꽃보 가능하니 아니야 나 소미야 나 기대 안 할래. 쿤 요아라지님이 별풍선 289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최군님은 6월 1일 날 한국 소미 사귀하지 말자 진짜로. 아이고 너무 감사해. 6월 1일 날 한국 온다고요? 진짜요? 오면은 같이 무조건 또 이렇게 또 예 합방할게. 안 그래도 제가 전에 바이크 타고 있을 때 최근에 전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태어나 뭐하냐 우리 같이 방송이나 하자. 예 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첫 합방은 메이저 첫 합방은 무조건 최고이죠 정말로. 예 나의 오랜 친구 정말 오람이. 예 제 이름이 또 다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윤다람에서 윤태훈으로 바꿨지만 예 다람이와 우람이 예, 뭔가 좀 하나 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콧박이들은 좀 뭐 없나요? 예 아하